두 번째 동네 숨은 맛집을 찾아 나선 곳은 서울 성북동입니다. 아, 성북동. 여기도 뭐. 오늘 동네 맛집을 추천해 주실 분들이 이곳에 있다는데요. 이분들이신가 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KBS 생생정보에서 나왔는데요. 오, 생생정보. 저 그 프로그램 잘 보는데요. 이 동네에 숨겨진 맛집이 있어서요. 소개하려고 불렀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그게 뭐 하는 데인데요? 얼마나 게장정식이요? 아이고, 게장정식이요? 옛날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포근한 느낌이에요. 느낌 봐요. 끝났어요, 여기. 와. 게장정식을 시키면 햇반 잔이 깔리고 신두부가 나오고 계란말이 알밥이 끝났어요. 나오고 맛집입니다. 야. 게장이 나와요. 와. 비주얼이 말도 못해요. 침이 꿀떡 넘어가서 안 먹고는 못 베겨요. 아, 진짜. 그리고 살이 꽉 차가지고요. 이제 두르면 살이 싹 나와서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일단 입구에서 끝났어요. 그럼요. 예. 입안에 들어가면 아주 그냥 입안이 살을 그 살이 녹는 것 같고요. 그 맛은 뭐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게 목에서 싹 넘어가요. 너무 맛있어요. 여기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다는 동네 맛집.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간 식당 안. 오래된 옛집의 형태를 간직한 채 손님들을 맞고 있습니다. 이 집의 특징은 게장을 정식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. 황태우릉 국물로 끓인 순두부찌개에 게살 양껏 발라 비벼 먹을 수 있는 알밥. 아, 이렇게. 매일 아침 만드는 정갈한 밑반찬들을 간장 게장과 먹을 수 있는 것이죠. 완벽해, 완벽해.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게살을 빨아먹어도 맛있고. 이렇게 비벼 먹어도 맛있는데요. 간장이 살짝 뺀 내장과 촉촉한 지금 게살을 발라 톡톡 터지는 날치알과 비비고요. 첫 맛은 짭조름하고 고소함이 밀려오는 간장으로 구색 맞춰서 이 맛은 위험해요. 맛있게 비벼 먹는 그 맛. 예. 와. 이것이야말로 한 숟가락의 진정한 행복의 맛 아닐는지. 참. 여기 해서 처음 20년 됐나 여기. 처음에서부터 다녔습니다. 지금까지 게장이 짜지도 않고 담백하면서 아주 그리고 싱싱한 걸 쓰셔가지고 이게 살이 다 많더라고요. 항시 와서 보면은 그래서 이 집을 잘 보고 있습니다. 간장 게장 여기 다니면서 좋아하게 됐어요. 성북동에 28년 살았는데 살기 시작하면서 다닌 것 같아요. 자꾸 땡기는 맛. 그래서 이 집에 오면 기본 밥 두 공기. 에이.